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TV 이지성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PD님, 큰 소리로 한번 자막 있네요. 읽어주시겠어요? 아니, 또 너무, 자체 자막. 아니, 너무 또 없으면 또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히 샀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만들고 붙이는 시간에 자막을 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파문구센터 가서 이거 사고, 이거는 다이소 가서 뒤에 싸서 테이프로 참고로 붙였습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1,000분의 1인치를 교정하라. 네.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무슨 말이죠? 예. 네. 점점 제가 뭐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1,000분의 1인치가 뭔지 아세요? 1인치? 그러니까, 예. 이게 1,000분의 1인치. 네. 1,000분의 1인치? 1인치는 보통 1인치가 우리가 몇이죠? 2.54cm거든요? 2.54cm. 2.54cm. 예. 그럼 1,000분의 1인치는 우리가 다른 새로운 단위가 있어요. 밀이라고 하거든요. 1밀. 그럼 1밀이 뭐냐? 0.25mm.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정말 작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죠. 정말 너무 미세한 차이라는 미세한 거죠. 차이.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인생은 정말 미세한 차이 하나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미세한 차이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니, 또 계속 자막,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면 안될것 같은데, 열심히 하게 되네요. 하다 보니까. 네, 이거 한번 또 아, 읽어주시죠. 네. 자, 필립 라이스, 라이스, 버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너, 벨. 벨. 자, 지금 필립 저명한 라이스는 그 과학자랑 저명한 노벨 교수님. 네. 과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벨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네,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농아학교는 뭐냐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이런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학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사실은 저명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고요? 선생님. 농아학교를 세우고 네. 그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분이셨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필립 라이스는 이제 오늘날 TV를 틀면 나오는 정말 유명한 그런 과학자였죠. 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필립 라이스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보다 전화기를 먼저 발명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고 나서 이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필립 라이스의 전화기를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어쨌든 전화기가 성공을 했잖아요. 도대체 이상하다. 나는 농학교 선생님이고 저 사람은 정말 저명한 과학자인데 진짜 전화기 발명의 영광은 저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왜 내가 누리게 된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필립 라이스의 전화기를 다시 한번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쭉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자기 전화기랑 전체적인 구조랑 이런 부품들이 똑같았대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1,000분의 지성. 아 이런 게 유튜브 방송의 맛이죠. 1,000분의 1인치. 그래서 그 작은 나사 하나가 1,000분의 1인치 정도 빛나가 있더래요. 그게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부품인데, 그래서 벨이 그 부품을 1,000분의 1인치를 다시 맞춰봤대요. 오차가 난 거를. 그랬더니 벨 들렸어요? 전화기처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필립 벨이, 라이스는 몰랐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벨이 이게 이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네. 궁금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그게 제 책,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에 나와 있죠. 제가 홍보 그, 아니죠? 아니, 뭐, 아니, 제책 이거 250만 부 넘게 팔린 책이고 지금도 잘 팔립니다. 또 자랑하셨네요. 굳이 제가 뭐 홍보를 이 책을 해야 되나요? 아, 좀 어쨌든, 자. 네. 그래서 벨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벤 크로치라고 미국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책 중에 위닝 101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 기회가 된다라는 책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벤 크로치가 이 벨의 이야기를 여기다 담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라이스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을 하게 된 걸까? 이 의문점을 가진 벨은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였냐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었다라고 네? 밝혔어요. 무의식적 사고의 힘? 예. 벨과 달리 라이스는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벨은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믿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적 사고의 힘은 뭐냐면 내가 전화기를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벨한테는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속에 이미 완벽한 전화기를 만든 생생한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아, 의심하지 않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믿음이 무의식. 이걸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뭡니까? 1,000분의 1인치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조정을 해준 거죠. 네. 그런데 필립 라이스는 그거를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다 보니까 전화기를 발명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화기를 발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는데 워낙 재능이 뛰어나고 뭐 저명하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과학자다 보니까 진짜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거죠. 진짜 이게 될까? 그렇죠.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보긴 해보겠는데 정말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기계로 전달할 수 있다고? 진짜 그게 될까? 이런 의심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근데 의심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의심에 무의식이 반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000분의 1인치에 네.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뭡니까? 무의식적 사고의 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죠? 무의식적 사고의 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생이 지금 꼬이고 있다. 뭔가 내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해?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자격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조금 나도 모르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잠재의식, 무의식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내가 모든 걸 하는데도 뭔가 안 이루어져. 네. 그거는 결국 내 무의식이 나의 부정적인 믿음에 반응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나의 성공을 정말 100% 믿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첫 에피소드로 제가 네. 벨과 필립 라이스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 피디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벨의 이런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정말 뭐랄까 강력하게 발산할 수 있었던 정말 그 속에 숨겨진 깊은 비결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 벨이 얼마나 무의식적 사고를 잘 활용한 행운을 했냐면 심지어 같은 날 전화기 특허 신청을 낸 사람이 벨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어머. 그런데 그 사람은 특허 신청이 안 되고 벨만 됐어요. 아, 벨 전화기만 들렸으니까요? 아니요. 그 사람 전화기도 잘 작동이 되는데. 어, 그런데요? 왜요? 특허 신청이 안 됐어요. 왜요? 그 정도로 이제 벨이 이런 그 뭐랄까 행운하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운마저도 따라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벨은 전화기 발명에 있어서 농학교 선생님, 과학자도 아니고 뭐 그렇죠. 기술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모든 뭐랄까 보이지 않는 모든 운명이 하늘의 힘이 이 사람을 다 밀어준 것 같아요. 너무 세게.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다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정말 기록을 발자국을 새겼잖아요. 네. 정말 위인까지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벨은 정말 무의식적 사고 힘이 정말 강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운이 계속 끊이지 않고 더 좋은 큰 행운들이 계속 생겼을까요? 재능은 아니에요? 뭔가. 노력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재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저명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노력도 뭐예요? 농학교 선생님이야.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은 기본인데, 그렇죠. 아이들에게 맞아요. 즐겨주고 싶다는 그런 벨은, 마음이. 벨은, 그렇죠. 벨은 마음속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랑했구나.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모두 바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농화를 없애고 싶다. 그리고 농화들에게 설령 농화들이 계속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계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정말 강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또 이 사람의 어머니가 좀 약간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생 전반은 그러네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전화기도 이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 명성을 날고 싶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우리 엄마처럼 이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강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정말 컸던 거죠. 저는 이 마음이 결국 이 하늘에 계신 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팍팍 밀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기록도 굉장히 많아요. 뭐 벨이 뭐 사기를 쳤네, 훔쳤네, 도둑질했네, 막 온갖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벨이라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행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전화기를 정말 발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뭐 반은 정말 칭찬해주지만 반은 온갖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넘치잖아요. 네, 벨도 정말 기적 같은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루머에 쌓여서 아직까지도 그 루머가 없는 이게 뭐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뭐 링컨 같은 사람도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보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벨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벨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이 벨이 뭡니까? 이 안녕하세요 벨 박사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헬렌 켈러와 벨의 이야기예요. 헬렌 켈러가 벨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막 오늘날로 따지면 막 노벨상을 받은 막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헬렌 켈러는 그 당시에 정말 뭐 7살인가 아마 얼마 나이가 되게 어릴 때예요. 그때 벨을 만났는데 만나달라고 하니까 벨이 그 바쁜 벨이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에게 용기를 줬어요. 너는 비록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건전하게 네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너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아이가 될 수 있다. 절대 이런 거에 굴복하지 마라. 라고 용기를 줬는데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평생 정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헬렌 켈러를 뒤에서 정신적 멘토가 되어준 사람이 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벨의 경쟁자로 불렸던 사람들한테 이런 따뜻한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벨을 진정성을 믿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벨에 대해서 남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그래서 벨은 진정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우리가 앤 설리반 선생님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맞아요.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정말 헬렌 켈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까 이제 안녕하세요 벨 박사님이라는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죠.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뭔가 물론 내가 뭐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인생이 꼬였다라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노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독서하고 자기 개발하고 내 일에 몰입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인생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이상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실패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뭡니까? 자꾸 물질적인 걸, 물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나의 성공을 믿고 있는가? 내가 설마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나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한번 다시 믿어보자. 나의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가 나만을 위한 성공. 내가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내 자신이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뭐예요? 내가 사랑을 채워야겠죠. 내가 성공을 하려는 목적, 이유, 목적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을 내 인생의
비전, 꿈, 목적 중에 하나로 끌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의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하고요. 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정말 내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인생에서의 성공을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